반갑습니다. 사실 여기 서니까 되게 떨리는데요. 앞에 박지영 대표, 그다음에 이용관 대표는 원래 말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가진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준비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는 이렇게 생태계 거창한 말씀 붙여주신 자리에 VC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VC가 가장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고 있고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VC가 사실은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심사역들이 이 자리에 많이 보이지 않는데요. 더 많이 와서 같이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VC 투자가 자료에 말씀드리겠지만 스타트업 투자가 건수로는 50% 가까이, 금액으로는 30%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자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컴퍼니 K 파트너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 많이 갖고 있고요. 4천억 정도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매년 600억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은 초기부터 메자닌 투자까지 비교적 넓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초기 투자가 반 이상을 넘을 정도로 초기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계신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 컨텐츠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벤처 캐피탈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굳이 구분하자면 재원, 펀딩과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회수가 그 세 개의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잘 맞물려야 시장도 커지고 건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펀딩, 투자, 회수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최근 1년 동안의 수치를 가지고 저희 VC 업계의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저를 잠깐 PR을 하면 PR보다 이제 저 연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더 말씀드려야 이 앞으로 말씀드릴 거에 대한 자료의 신뢰를 가질 것 같아서요. 저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인데 어찌어찌 하다가 97년에 처음 벤처 캐피탈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VC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99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닷컴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2001년에 붕괴가 되면서 한 4-5년 동안 어둠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업이 무너지고 많은 VC들이 문을 닫고 특히 바이오 산업은 심사역들이 한 몇 명 빼고 다 전업할 정도로 거품이 꺼지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에 차화정이라는 기존의 레가시 사업이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다가 리만 사태가 나서 폭망하고 다시 201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의 산업의 토대가 씨앗이 그때부터 뿌려져서 소프트웨어 산업, 바이오 산업이 되게 융성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로에 처음 말 너무 길었는데요.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있냐면 벤처 캐피탈 회사, 그러니까 VC에는 크게 보면 창업 투자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LLC라고 하는데 유한 책임 회사형 벤처 캐피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사라고 얘기하는데 신기술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벤처 투자에 돈이 좀 될 것 같으니까 자산운용사들이 벤처 투자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된 플레이어는 창업 투자회사지만 굉장히 많은 투자회사들이 벤처 투자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숫자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지만 작년 120개로 가장 많은 창업 투자회사가 있고요. 특히 오랜 경험을 축적한 자본과 경험을 축적한 심사역들이 LLC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모태펀드로부터 KVF펀드를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가
60개, 아니 20개나 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더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의 저희 VC 업계의 투자 재원 현황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2000년에 약 7조 원의 규모가 있었는데요. 2011년에 처음으로 10조를 돌파했는데, 작년에 그 두 배가 넘는 25조가 투자 재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엄청나게 굉장히 빨리 성장을 볼 수 있고, 특히 2011년, 12년부터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3조 원이 넘는 순증액을 보일 정도로 되게 지금 호황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작년 한 해 신규 조합의 결손 금액을 보면 4조 4천억이 넘습니다. 평년에 한 2조 원 정도였다면 거의 두 배 가까운 신규 조합 결성 금액이 있었고요. 이 중에 약 1조 정도는 이제 그 조합이 해산이 돼서 순증액은 약 3조 원 정도인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빨리 저희 그 조합이 결성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올해 4월까지의 조합 결성이 1조 2천이니까 작년 동기 8천억에 대비해서 보면은 엄청나게 더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올해 조합 결성액도 작년 못지않은 규모로 신규 조합이 결성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에 가장 큰 공을 세워주신 데가 정부고요. 그 정부의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가 그리고 한국성장금융, 그다음 국민연금,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와 같은 데들이 작년에 신규로 투자 금액을 대폭 늘린 영향이기도 합니다. 출자자 구성을 보면 앞서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전히 공공부문에서의 드라이브가 가장 강합니다. 민간분야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이 이끄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그 머니투데이 기사에 정리된 것을 발췌한 건데요. 작년 17년에 한국벤처투자, 그 다음에 성장금융, 국민연금, 노란우산 공제에서 약정한 금액 등이 약 2조 8천억 정도 되니까 전체 4조 4천억 중에 이런 공적인 기관 쪽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이만큼 되니까 상당히 중요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조 3천억 투자를 해서 역시 투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매년 약 1,000개 기업에 2조 정도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약 19억, 그러니까 20억 가까운 돈이 건당 투자 금액이 되는데요, 평균. 역시 되게 점증하는 추세고요. 아마 올해도 4월까지 1조 가까이 투자가 됐으니까 올해도 작년 2조 3천억의 수치를 가볍게 넘어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제 동료들, VC들 투자하는 걸 보면 요즘 거의 뭐 약간 신대림 듯이 투자를 막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그 활발한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업종별 투자를 보면 사실 이미 트렌드가 잡혀서 작년 한 해 유의미한 변화는 없습니다. ICT 서비스, 그 다음에 유통 서비스, 그 다음 바이오헬스케어가 전체 투자의 큰 세 가지 축이고요. 굳이 얘기하면 ICT 서비스는 유통 소프트웨어 쪽이고 ICT 서비스는 통신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는 거고요. 유통 서비스는 도소매업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구분입니다. 그 저희 VC 투자의 아까 그 신규 투자 2조 3천억의 투자를 구분해 보면 약 초기 투자의 금액으로 한 33% 정확히 3분의 1이죠. 근데 건수로는 약 44%, 그러니까 거의 반 가까이의 3년 이내 기업의 초기 투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중은 점점 초기 쪽 비중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회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회수를 회수 유형별로 구분해 본 건데요.
뭐 IPO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금액으로 보면 장외 매각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환을 포함한 건데요. 또는 세컨더리 펀드에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형태의 건이 가장 비중이 높고, 하지만 VC가 최근에 상위 25% 운용사의 조합 해산 수익률이 20%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익은 어디서 나오냐면 대부분 IPO 회수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임종센터장님이 말씀 주신 몇 건의 M&A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코빗이나 카바코리아 등 몇 건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10X 엑싯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M&A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적인 노하우나 인력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형태의 작은 딜이었기 때문에 본연의 회수 시장으로서의 의미는 아직은 부족한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뭐 삼성전자가 플론티를 인수하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들이 기존 사업의 확장 또는 신규 사업의 진출을 M&A나 아니면 직접 투자를 통해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M&A도 향후에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2분여밖에 안 남아서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회수시장에 이제 IPO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장시장은 좀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숫자가 앞에 다른 분하고 좀 다르긴 한데 작년에 79건의 신규 상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약 40건이 VC가 투자한 거고요. 79건은 대기업 계열사나 외국 기업들도 포함된 수치니까 웬만한 회사들은 다 VC가 투자한 회사가 상장됐다고 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할 바는 거는 기술 특례 상장이 꾸준히 있고 작년에도 9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올해도 18건의 상장이 있었는데 그중 5건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를 활용한 상장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VC 관련된 뭐 재반 산업의 변화가 있는데 산업의 이 정부가 주도하는 시장, 그러니까 공공이 리드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요. 줄여서 벤처법이라고 하는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서 내년 초에 시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관점에서의 새로운 신규 입법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엑셀러레이터들도 창투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모펀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희가 펀드에 출자해서 그 펀드가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형태의 새로운 투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세이프나 스펙, 다양한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한 제한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투사나 LLC 이외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 기관들이 벤처 투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신기술 금융사는 창업 투자회사와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법적으로 구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술 금융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특히 벤처 투자의 그 양과 규모를 굉장히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코스닥 벤처 펀드가 원래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 이 분들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자를 해야만 됩니다. 그 제도의 내용상 올 4월에 출시가 됐는데 2.4조 원이 모였어요. 근데 그 같은 기간에 상장사의 시비 발행이 2.6조 원 정도가 발행됐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다이내믹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아마 이 낙수물이 우리 비상장 벤처기업에도 올해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장 제도가 막 바뀌어서 이제 바이오 기업에 특히 바이오 기업을 위주로 한 기술 특례 상장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가 아닌 기업들에 대한 기술 상장 특례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 계신 스타트업들 분들도 여러 요건이 맞으면 기술 상장 특례를 하는 게 굉장히 빠른 회수 시장에 진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이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올해 새로 조성될 재원도 작년 못지않게 신규 조원, 재원이 많이 결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도 작년 수준을 넘어서는 2조 3천억을 넘어서는 신규 투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회수시장 관점에서 보면 IPO만 보면 굉장히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단적인 예를 보면 올해까지 지금까지 방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미승인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심사 청구한 기업은 적어도 지금까지 심사 발표한 회사 중에 미승인으로 떨어진 회사가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장은 되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고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투자 성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